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섬, 우리나라의 최동단에 위치한 독도의 바닷속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이 독도의 수중 생태계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윤경보 기자가 소개합니다. 독도 인근 바닷속에서 물고기가 무리지어 헤엄칩니다. 군락을 이루고 있는 대형 해조수도 장관입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 스쿠버 다이버의 모습까지 하나하나가 마치 실제 바닷속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듯합니다. 이 콘텐츠는 독도의 큰 가제바위 등 모두 6곳의 바닷속을 촬영해 VR, 즉 가상현실로 구현한 겁니다. 독도 수중 생태계의 신비를 알리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독도수산연구센터가 제작했습니다. 독도는 수중 생태계가 아름다운 섬이지만 국민들이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독도센터에서는 여름철 수중 생태계의 영상을 국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끔 수중 생물의 이름과 학명 등을 자막으로 표시해 교육 효과도 더했습니다. 독도수산연구센터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 교육 기간에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독도의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은 자리돔과 같은 어류의 무리와 대양과 같은 대형 해조숲을 실감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중생물의 학명과 일반명을 더해서 다양한 종류의 어류와 해조류가 서식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지정학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독도 주변 바다의 생태계. 평소 접안조차 어려워 멀게만 느껴졌던 섬이지만 이 영상을 통해 독도가 더 가깝게 느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